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 82번째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4단계로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사용하는 거를 버전 1이라고 했고, 비글본 사용하는 거를 버전 2, 버전 2.0이죠. 그 다음에 징큐 보드 쓰는 거를 버전 3,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ARM, ARM 보드를 쓰는 거를 버전 4. 근데 요 버전 2에 다른 보드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요거는 이제 비글본 블랙인데 BBB, 요건 BB AI 인공지능 하는 보드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직 버전은 못 잡아서 BB AI 인공지능 보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한 120불 정도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드가 상당히 좋아요. 요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우리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보면은 여기를 왼쪽을 우리가 백엔드라고 불렀죠. 그리고 요 오른쪽은 전단부, 프론트 엔드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조금 더 과학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요 백엔드를 스펙트로메타, 분광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빛을 갈라주는 기계, 빨주, 노초, 파란보로, 프리즘처럼 우리 원자핵에서 나오는 신호도 주파수가 다른 게 섞여 있겠죠.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넓진 않지만. 그래서 그 빛을 갈라줄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갈라서 본 빛을 스펙트럼, 분광선. 이거는 시간에 따라 나오는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면 되죠. 그리고 요 하얀 거, 하얀 보드, 요 까만 보드 말고, 하얀 보드 BBAI는 순서로 볼때 아직 확정은 못했어요. 근데 순서로 볼때요 BBB 다음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요 BBAI가 요거의 연장선상으로 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스페시피케이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쪽에 시간에 따른 진도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 스펙트로메타 쪽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프리즘이 하는 역할을 빨주노초 파랑보, 이 전기 회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니까 일이 만만하지는 않죠. 여태까지는 이제 그래서 쉘이라는 거, 소프트웨어, 쉘이라는 거를 쉘 프로그램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쉘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얘기하다가 저번에 다 못했죠. 그래서 쉘하고 쉘 스크립트, 쉘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알두이노 CC에 가면은 알두이노에 대해서 알두이노가 뭐지? 알두이노 하드웨어는 이런 거고 알두이노 소프트웨어는 이런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알두이노 소프트웨어에는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죠. 그리고 이 쉘 프로그램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라즈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현재 라즈베리 요거는 물론 알두이노죠. 제가 행동이 잽싸지가 못해가지고 빨리빨리 못하네요. 요 알두이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죠. 그리고 요 한번 짚고 가야겠네요. 키 조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요 아두이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고 요 라즈베리는 요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요 알두이노에는 여기에는 OS가 없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여기에 없다.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반면에 요 라즈베리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죠. 리눅스가 OS가 리눅스 다들 아는 거지만 한번 써볼게요. 리눅스 리눅스 OS가 있죠. 그거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쉘이라고 그런다. 요 쉘은 리눅스 쉘에 대해서 얘기하죠. 유닉스 쉘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쓰는 입장에서는 거의 같죠. 커맨드로 이루어졌다. 그 커맨드는 또 하나하나 프로그램이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유저 인터페이스 창을 띄우죠. 라스베리 로드하고 열고 요거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파이고 글씨를 좀 안 키우고 그냥 할게요. 패스워드는 웹서버 중에 유명한 걸로 했어요. 엔진 X. 예. 로그인 됐으니까 안심 먹고 해도 되죠. 요거는 이제 요 커맨드를 타이핑해서 넣는 터미널. 사실은 터미널 이뮬레이터죠. 터미널이고 이건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VNC를 통해서 불러온 라스베리의 데스크탑. 요거는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요거는 커맨드를 입력하는 터미널 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반면에 요 아이콘 갖고 조작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다르게 부르죠. 그러면 요 커맨드를 좀 직접 보도록 하죠. 이걸 좀 키워서 오른쪽 클릭 여기 위에 하얀 바에다가 오른쪽 클릭하면은 체인지 세팅 하고 요 윈도우에 대한 요 윈도우에 대한 어피어런스 모양을 바꾸자. 좀 크게 폰트 18 정도 할게요. 뭐 욕하는 것 같네. 어플라이 좀 커졌죠? 요거 커맨드를 우리가 했던 게 일단 맨 위로 지금 어딘가 좀 알아보죠. Present Working Directory 보면은 Home 디렉토리에 파이 유저 디렉토리에 우리가 와 있다. 무조건 되고 지금은 좀 무식하게 하죠. Change 디렉토리를 root로 그리고 자판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이 넓게 나오죠. 현재 위치는 루트 됐죠? 루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있나? ls 뭐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 bin 요 바이너리 파일이 나오면 제일 상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맨 위까지 그 트리 구조에서 트리 구조에서 제일 위까지 온 거죠. 바이너리 파일까지 나오는. 그래서 그 바이너리 파일을 가보죠. 뭐. change directory bin 왔네요. bin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ls 무엇 있나 해보면은 지금 나온 거 요게 전부 커맨드죠. 빈 디렉토리에 있는 요 실행 가능한 요 파일들 이게 전부 커맨드인데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했던 ls 여기 있죠. 요 ls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또 요 cp 같은 거는 카피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거다라고 알고 필요할 때 이거 해서 찾아가는 게 더 빠르죠. 요게 이제 커맨드들인데 조금 몇 가지 더 배시라는 거 우리가 쉘 프로그램 중에 지금 C하고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익스프레션 이거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휴먼 리더블이죠.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는 문장의 형태로 된 것들을 C의 문법을 좀 도입해서 그 문법, 그래머가 좀 있죠. C쉘은 그냥 쉘보다. 근데 그 쉘은 스크립트 하는 걸 전번에 하다가 중단이 됐죠. 거기부터 이제 연결을 해야죠. 요 유닉스 쉘 또는 유닉스 라이크 쉘인 리눅스 쉘 우린 주로 라즈베리니까 라즈베리 파이니까 리눅스 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 개 같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커맨드 각각의 커맨드는 우리 빈 디렉토리를 리스트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요 초록색이 거의 다 커맨드죠. 그리고 그 커맨드는 하나하나 전부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닉스 쉘을 보면 쉘이 어떤 게 있나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중에서 요 early 요 shell, 유닉스 shell 또는 리눅스 shell의 처음 나온 토무슨 shell이에요. 요거는 뭐 몰라도 큰 문제 없는데 요 본 shell, 본 shell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born again shell 해서 bash가 나오잖아요. 요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배시 바로 요거죠. 이것도 뭐 유닉스 쉘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닉스 쉘하고 리눅스 쉘은 같은 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배시는 라즈베리 경우에는 디폴트, 그러니까 키면 그냥 배시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그 인 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건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프롬프트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쉘 자체는 그냥 쉘 SH로 돼 있죠. 그걸 한번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 볼게요. SH 지금 배시 쉘 인터프리터는 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쉘 인터프리터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프롬프트가 바뀌죠. 여기 지금 가리고 있어서 좀 치워야겠네요. 다시 할게요. EXIT 이 XIT로 빠져나가고, 그럼 지금 배시 쉘 인터프리터가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쉘 SH SH 하면은 SH 쉘에, 그러니까 쉘이죠, 쉘. 쉘에 인터프리터가 지금 도는 거죠. 방금 전까진 배시 인터프리터가 돌았었고, 그래서 이것도 빠져나가면은 다시 배시 쉘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C 쉘이라고 있어요. C쉘 요거 줄이면 CSH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SH 빨리 못 찾네. C 여기 있네. CSH 그래서 저거를 타이핑하면은 CSH쉘에 커맨드가 돌고 있는 거죠. 요 프롬프트가 달라졌잖아요. 요것도 역시 빠져나가고, 그러면 다시 배시 쉘이 쉘 인터프리터가 돌고 있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게 TCSH라고 있거든요. 지금 C 쉘을 방금 전에 했었고, TCSH, Telex C Shell, TCSH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S 여기 있네요. TCSH 그래서 그거를 TCSH의 인터프리터를 돌려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또 아까 빈 퍼센트 요런 프롬프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허근세 빈 프롬프트 좀 다르죠. 이번엔 빠져나가죠. 이 XIT 하면은
다시 베시쉘로 들어왔죠. 베시쉘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빈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면은 커맨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쉘들의 인터프리터도 들어있다. 현재는 배쉬 인터프리터가 돌고 있는 거죠. 이제는 쉘 스크립트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명령어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 그런데 요 쉘 스크립트 가기 전에 가기 어렵죠? 아까 요 빈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이 커맨드하고 무슨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배쉬 인터프리터, 여기 있는 커맨드는 그러니까 배쉬 커맨드겠죠. 그 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라스베리 파이는 이렇게 GZSH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ZSH5 그거는 뭐 그렇고 그것도 하나를 마저 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왔을 때 ZSH 이렇게 나오네요. 요 프롬프트에다 넣으면 ZSH 쉘을 쓰는 것이다. 나갈까요? EXIT 다시 배쉬 쉘로 돌아왔죠.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쉘도 지금 쉘 스크립트 아직 못 갔어요. 가야 돼요 곧. 요때 요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뭐 데비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이게 좀 마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의 배포판들은 무지무지하게 종류가 많다. 왜냐하면 리눅스 커널을 공개해서 OS를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많은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뭐 입시 공부하느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한참일 나이에 그걸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요게 뭐 하나 가지 뻗어나가니까 거기다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리눅스의 요 배포판들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돋보기를 갖다 대고 확인한 게 요 데비안의 가지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줄일 수 있나? 네, 줄여보면은 요 데비안 가지가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가지가 또 있고 휠이 저 뭐야 타이핑하느라고 조금씩 스크롤하게 해서 좀 불편하네요. 여기 뭐 안드로이드까지 포함해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리눅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즈베리파이의 많은 쉘들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종류의 그 쉘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SH 쉘, CSH, C쉘, TCSH, 테레스 C쉘, 또 Z쉘. Z는 뭐 ABCD에서 Z가 제일 끝에 나오니까 끝판왕 쉘이다 뭐 그렇게 만든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있고 일단 화면을 정리를 하죠. 클리어. 요 이제 쉘 스크립트로 가죠.
제일 커맨드들을 갖고 요 라스베리의 그 GUI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터미널을 불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GUI라는 걸 실감나게 보려면은 요 아이콘으로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게 루트고 빈 디렉토리 여기 있잖아요. 그 빈을 열어보면은 배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죠. 여기 조금 불편해요. 우리 윈도우보다 좀. 그래서 지금 끌라고 얘를 그랬는데 이 위에서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른쪽 클릭해서 Close Window 됐죠? 일단 내가 어디 있나 확인해야죠. Present Working Directory 해서 그러니까 아 홈에 파이 유서로 와 있네요. 파이 유서는 이제 보통 유서니까 이 파일에 접근 권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옮겨서 지금 하는 거 옮겨왔어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나 먼저 보면은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요 t.sh가 해본 건데 요거를 갖고 일단 먼저 보고 해보고 t.sh clear t.sh 요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은 cat cat 카탈로그 비슷한 건가? cat 하고 방금 파일 네임이 t.sh 배쉬 쉘이에요. 지금 배쉬가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제가 방금 전에 한 건데 이렇게 샵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배쉬 이걸 언제나 넣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파일을 열면은 배쉬로 빈의 배시에 가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얘가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에코는 프린트죠. 터미널 여기다가 프린트 하는 거죠. 뭐 아무거나 넣었어요. 뭐 느낌표 쪼라락 요거를 프린트 해라. 프린트 해볼까요? 배시 배시를 해라. 파일 네임은 t.sh다 뭐 이렇게 찍어내죠. 지금 할 일이 요 에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 프린트 했으니까 요 프린트 하는 거 여기 다죠. 요게 쉘 스크립트예요. 근데 여기서 쉘은 우리는 현재 디폴트 쉘 또는 로그인 쉘인 배시 쉘로 디폴트를 쓰는 거죠.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를 해보죠. 터치 touch 여기 파일을 새로 만들 때 쓰면 된다고 그러네요. 이번엔 test test.sh test.sh 파일을 만들어라. 만들었나 보죠. ls 뭐 t.sh는 방금 전에 한 거고 여기 있네요. test.sh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저기 뭐가 들어있을까? 그 내용을 보려면 cat 하고 test.sh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넣은 게 없으니까. 그럼 요 파일을 test.sh를 편집해야겠죠? 편집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나노를 많이 써요. nano 하고 파일 네임 test.sh 요거를 편집하겠다. 그럼 이렇게 편집창으로 들어가거든요.
언제나 맨 첫 줄에는 샵 느낌표. 요거를 샵 하고 요 음악 할 때 뭐 샵이니 플랫이니 이런 기호 쓰잖아요. 뭐 샵 뱅이라고 그래. 샵 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슬러시 인 슬러시 배시죠. 그러니까 배시 쉘을 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에코 프린테라라는 거 하나만 해보죠. 에코하고 따옴표, 큰 따옴표, 이번엔 물음표로 해볼까요? 물음표를 연락이 프린테라. 끝났어요. 파일 만들었으니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다, 뭐, 제대로 할 땐 여기다 여러 가지 뭐, 커맨드들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빠져나가려면은 여기 엑시트는 컨트롤 X다. 컨트롤 X 해서 컨트롤 X 보니까 세이브 할까? 그럼 예스네요. Y를 누르면 test.sh에다가 쓸까? 그럼 그거는 엔터. 끝났죠. 그러면 요거를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넣은 게 나오죠. 그리고 요걸 실행하려면 bas bash 하고서 파일 네임 test.sh 하면 이렇게 실행하죠. 물음표 쫙 프린트 하죠. 요게 쉘 스크립트의 아주 기본이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루트에 가서 하면은 이 퍼미션이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요걸 하나 보죠. 그 관계를 보려면 뭐가 들어있게 근데 전부 다 프린트 해라 하고 리스트 해라 AL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파일들이 전부 나와요. 나오는데 테스트 여기 있네요. 우리 여기 보면 요거를 앞에 있는 짝대기는 요 파일이다. 요거는 디렉토리다. 그리고 세 개씩 나눠요. RW 요 짝대기 하나. 요거 이제 사용자의 권한. read, write 권한이 있다. 사용자한테.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개는 그룹. 쓰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others.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당되겠죠. 그것도 read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X가 나오면 실행할 수 있다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우리는 색깔이 안 바뀌었는데도 실행이 된 이유는 배시라고 앞에 써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배시 테스트.sh. 그래서 우리가 딴 데 가서 하면은 또는 루트 디렉토리에 가서 뭐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요 권한을 바꿔줘야 돼요. 그 명령어 하고 방법은 다음번에. 아까보다 많이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만 기억하죠. 요거는 파일, D가 있는 건 디렉토리, 그리고 세 개씩 나눠서 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처음 세 개는 사용자, 유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정확하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룹. 그 다음에 세 개는 others,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퍼미션을 얻는 커맨드도 다음번에 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 하는 것도 다음번에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파일의 이제 그 권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일을 그 스크립트 만들어서 넣고 세이브하고 그 권한을
쓰기, 읽기, 실행하기 이런 권한들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세 개씩 사용자, 그 다음에 세 개는 그룹, 그 다음 세 개는 others,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바꾸는 거를 해보죠. 다음번에. 다음에 이제 요 라스베리에서 스크립트 했고 C#, 요거는 아까 CSH 한번 해봤죠. 그래서 C#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가동시키는 거 했고요. 그것들은 C#은 차이가 문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커맨드가 상당히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는 그 얘기는 휴먼 리더블, 우리가 읽을 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법 요소가 좀 들어간다. 그게 좀 다르다. 그냥 쉘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던 쉘도 스크립트가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이것도 다음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요 쉘 스크립트 써가지고 라스베리오가 아두이노 대화를 좀 해볼까 했는데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그것도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죠. 루트로 가서 요 GUI를 그냥 써볼까요? 루트로 가서 요거 매번 리마인드 하기로 했었죠. 요 조립자석 모사하고 SD카드 여기저기 쓰는 거, 아날로그 회로 앞으로 나가는 거. 요거는 이제 이번에 못했으니까 또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네요. 그리고 빅을 본 준비를 하죠. 빅을 본을 준비한다는 거는 요 라스베리랑 비슷한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타이트 VNC라고 있어요. TIGH 요거 타이트 VNC 요거를 열죠. 요거는 인터넷에서 타이트 VNC 서버 뷰어 이런 거를 한 번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VNC보다 요 타이트 VNC는 쉬워요. 그래서 설치하는 건 안 할게요. 그냥 찾아서 설치하면 되니까. 라스베리 주소가 우리가 40 맞고 커넥터 하죠.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건 설치할 때 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여기 잠시 켜놓고 우리 포티에서 요 비글본 블랙으로 연결을 하죠. 로드 오픈 저쪽에 떠요. 두 번째 화면에 로그인해서 루트 ROOT 네, 됐어요. 이거 좀 크게 하는 게 그래도 낫겠죠? Change setting, appearance, change, 뭐, font, 키워서, apply. 좀 크니까 좀 그래도 낫죠? 여기서, 요, 비글본 블랙의 VNC 서버를 가동시켜야 되죠. 그거는 설치되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비글본 블랙.
요 비글본 블랙에 VNC 서버를 가동시킨 건 그냥 VNC 서버라고 쓰면 돼요. VNC 서버. 아, VNC 서버. 엔터. 서버가 가동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요 VNC 뷰어 우리 컴퓨터에서 볼 거고 그거를 연결하죠. 패스워드만 넣으면 되죠. 패스워드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VNC 서버에 VNC 뷰어에 요 화면이 나오죠. 요거는 화면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 요 연결만 해보고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 요게 비글본의 데스크탑이거든요. LX 터미널. 여기서도 터미널을 띄웠으니까 요건 지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좀 불편해요. 요게 가사가 하도 작아가지고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요 데뷔한 화면이 뜨거든요. 아, 요거 좀 잘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비글본 블랙의 화면. 요거는 비글본 블랙의 퍼티, SSH 연결. 요거는 라스베리의 옮겨놓으면 비교하기가 좀 더 낫겠죠? 라스베리. 아두이노, 라스베리. 뭔 라스베리. 그래서, 이건 라스베리의 GUI에 대한 터미널이니까, 터미널을 일단 끄죠. 그래서, 여기서도 GUI, 동작을 하고 요 비글본에서도 요게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좀 그러네요. 요건가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비글본에 들어있는 게 나오죠. PC가 나오네. 이하고는 다르네. 이 라스베리는 자신의 디렉토리를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로 보여주는데, 비글본 블랙은, 요건 제 PC 같은데. 네, 제 PC에요. 제 PC 화면은, 아닌데. 아, 세이브할 때 내 PC에다 세이브하게 있나 보네요. 일단 끄고 이거가 새로운 화면 여는 거니까 아니고 그거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갖고 노른 다음에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하여튼 이걸 잘 쓰진 않아요. 좀 지금 보다시피 좀 불편해서 그래서 그냥 퍼티비로 그냥 쓰거나 요 라스베리에서도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부르는 방법이 있고 또 퍼티에서 부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 퍼티에 SSH 연결하고 요 라즈베리 파이의 데스크탑 GUI에서 요 터미널을 킨 거하고 요거 또 디렉토리를 그래픽컬하게 보는 거하고 비글본에서도 역시 VNC 뷰어로 이렇게 보는 거. 왜 이러지? 네. VNC를 보는 거고. 갑자기 화면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당황했는데. 이건 라스베리. 왼쪽은 비글본, 오른쪽은 라스베리. 왜 데스크탑이 이거였죠? 그래서 비글본도 GUI 또 CLI, 라스베리도 GUI, CLI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 요거는 계속 우리가 열면서 할 테니까 하여튼 타이트 VNC라는 걸 찾아서 TIGHTVNC 그거를 우리 컴퓨터에 설치하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요걸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ㅎ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